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뮤직업 밀인자 경매노마드 도광민입니다. 제가 요즘 바쁘다 보니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은 채무자를 만나게 되면 채무자는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서 제가 채무자를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몇번 다루었지만 저는 채무자들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들과는 일절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자들의 말은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고 신선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채무자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면 좋았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영상 촬영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왔는데 그 녹음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뭐다탁잘 받아서 봤자 줄 것도 없고 미디어 올라오면 다 파내는데 어차피 그 상관없는 거라 우리는 어차피 없어지면 없으면 말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뭐 박사 받았다면 말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이지. 저도 내가 우리 팔 능력도 없고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그쪽에서는 나도 그냥 그러면 먹어봤자 필 것도 없는데 복잡하고 팔려고 다돈 주고 다 팔아서 하라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걸 먹어서 못 살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아직은 저도 지금 손님이랑 처갓집 이쪽이랑 말을 아직 못 했어요. 아직 말 없어서 지금 말못 하고 있는 입장이라 네. 내가 뭐 갖다가 그쪽에서 시키면서 뭐또 싸게 내놓을 것도 않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은 손님이랑 아직 말을 못 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 말을 못 하고 입장이 있는 네. 입장이라 내가 뭐 해결만 되면은 뭐 다시 뭐 취소 받아야 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뭐 말보다 구정이나 와서 내려와야 뭐 맞는 한 것이지. 그쪽에서도 뭐 설사를 사신 경우에는 뭐 개발을 하시려고 사신 거 아니에요? 네, 대화 내용 들어보니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제가 들려드린 녹음 내용에서 키 포인트는 꼬장꼬장한 채무자의 아내입니다. 이 아주머니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 이 물건은 처가댁과 같이 묘를 쓰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아내분께서도 본인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 꼬장꼬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이 물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 역시도 기대가 되고 흥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실 때는 좀 화가 난듯 보였지만 제가 갈때 인사를 드리니까 조심히 가시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채무자를 한번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짧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묘지 관련돼서 신선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묘지경매일인자 경매노마드 도광민입니다. 감사합니다.